춘천불교 사업연합회가 제17대와 제18대 회장 이추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의 정법사 주지 밀본 스님을 추대했습니다. 지난 9일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봉행된 법회에서 전임 회장 법선 스님과 김윤호 연합신도 회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육동환 춘천시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춘천불교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제18대 회장 밀본 스님은 불교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약자와 소외받는 자가 없는 행복한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연합회는 앞으로 춘천불교 발전을 위해 불교 문화를 널리 전하고 포교의 기틀을 마련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춘천불교 사업연합회는 대덕 스님들과 사업연합회 신도회 각 사찰 불자님들과 함께 자비 나눔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는 참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